오늘 일제히 네,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상승, 반도체와 전기차,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 세노텍과 GE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상승, IT기기, 반도체,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 네페스아쿠아 포인트모바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도 상승, LG디스플레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네, 모두 투자부 그룹의 김민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성훈 과장님, 최근에 계속 반도차와 전기차 관련주에 관심이 높으시군요. 특히 어떤 종목 관심이 높으십니까? 네, 역시 뭐 이 반도체 업종 안에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전기차에서는 뭐 전방에 현대차, 기아도 좋긴 하지만 이 그 전기차 쪽에서의 핵심 어떤 장비와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이 실흥 SEC를 좀 관심 있게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7월달 이제 그 내일 모레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출주들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6월 달에 수출 지표로 봐도 양호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어떤 주도주들이 좀 부주했던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이유로 수출주를 중심으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어떤 디램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주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지금 현재 뭐 디램 가격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하반기 때 이 서버 뭐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보다도 안정화에 대한 어떤 계단 상승이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이 신흥 SEC 역시 이 전기차의 보호막 각형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글로벌 기업들한테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타이밍에서 뭐 실적에 대한 관심주로 그 신흥 SEC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주목할 시기다라는 입장을 주셨는데요. 특히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만큼 관심주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이 소프트캠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수의 흐름만 딱 보셔도 일단 코스닥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상대적인 위치로 봤을 때에는 코스닥은 아직까지 최근에서야 이제 뭐 1, 2월달, 뭐 4월달,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이지만 이 상승폭 자체는 훨씬 더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역시 소프트캠프 같은 이런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델타 변이라고 해서 또다시 이제 확산세가 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이 원격근무 좀 특화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 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보안 노트북까지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 비대면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다방면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코로나19에 따라서 기업 자체적인 성향이 좀 바뀌고 있다. 즉 실적 모멘텀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비대면 관련된 사업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종목은 소프트캠프를 가지고 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는 계속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개별주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승률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